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아지들의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 죄송합니다. 방구를 꼈어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병원 이전 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맨날 제가 미루다가 요즘 유튜브 촬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요. 4월 달부터는 아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엔 꼭 우리 설친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아지들의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몸을 랩핑, 그러니까 감싸서 불안을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프리허그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껴안아서 서로 상체를 좀 압박하게 되면 불안이 낮아진다, 포근함을 느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동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이 계세요. 템플 그랜딘, 맞겠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교수님이에요. 2010년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리고 영화도 있고요, 책도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템플 그랜딘 이분은 원래 자폐아였어요. 부모님이 이 자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학 때나 이럴 때 이 지인분의 농장에 항상 견학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해요. 자폐아들의 특징 중 하나는 동물과 세상을 보는 방법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많은 반려견이나 이런 친구들은 대화가 아니라 이 상태, 눈으로 보고 감각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자폐 증상이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이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인식해서 이 세상과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소농장에서 이렇게 놀다가 어디 이렇게 통 같은 데 들어가게 됐는데 뭐 이상하게 몸이 꽉 꼈는데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요. 안정감을 느끼면서 혹시 동물들도 이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본 결과 상체가 어느 정도 압박이 되면 안정감을 느낀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들도 똑같지 않을까 했는데, 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새나개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랑 상담을 했던 분들이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썬더셔츠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게 상체를 압박하는 옷인데요. 이게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집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상이를 모델로 어떻게 불안을 줄여주는 붕대법, 엔자이어티 랩핑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압박 붕대를 쓸 건데요. 집에서 이 압박 붕대 꼭 없어도 이 조금 신축성이 있는 옷을 잘라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목에 한번 두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당겨주고 위에서 묶어줍니다. 끝! 간단하죠? 이걸 어디다 쓰느냐? 산책할 때 좀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들, 아니면 혼자 뒀을 때 좀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들,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좀 불안해하는 아이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불안해하는 아이들, 어쨌든 불안한 아이들한테 돈 안 쓰고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아이들이 다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식으로 해보시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합쳐져야지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조금의 불안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옷 입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너 불안이 떨어지라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손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좀 아주 약한 불안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집에서 신축성 있는 옷을 길게 잘라서 이렇게 불안을 낮춰주는 붕대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독설TV, 아 이건 또 뉴스 같잖아, 그쵸?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